우리가 흔히 만나는 자연의 원리를 빌리거나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기술을 청색 기술이라고 합니다. 미래 새로운 분야로 조명받으면서 전라남도도 청색 기술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혈관 안에 넣는 그물관 장치로 심장 동맥 질환에 필요한 스텐트 제조업체입니다. 성인 머리카락 굵기에 10만 불의 1에 해당하는 크기를 다루는 나노 기술에 또 하나의 특별함이 더해졌습니다. 물방울이 맺히는 연잎 표면에 보풀 같은 융해 원리로 나선형 스텐트를 만들어 혈액에 찌꺼기가 쌓이는 기존 스텐트의 단점을 보완한 겁니다. 전남도 지원으로 산학연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 2, 3년 뒤 상용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게 되면 보다 더 빠르게 제품화할 수 있고 공모화를 받아서 중소기업이 매출을 올릴 수도 있고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연에서 착안한 생물 구조와 기능을 접목하는 청색 기술에 예상되는 세계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까지 1200조. 전남도는 지난 2016년 전문가 31명으로 청색 기술 산업화 추진단을 꾸리고 전남 지역 산업화 기본 계획도 짰습니다. 올해 지역 10개 기업에 17억 원을 투입해 산학연 기술 지원에도 나서 다양한 제품 생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청색 기술 개발 센터를 국가기관을 전남에 유치해서 거기에서 나온 기술들을 기업에 이전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250종의 지역특산 생물자원 자료 구축을 마친 전남도는 목포 고화도에 들어서는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을 청색기술산업 선점에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